제 협동학습을 2003년도에 제가 만났을 때 첫 느낌이 정말 아이들의 사회성을 높여주는 학습이다. 함께 소통하고 선생님과 소통하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 속에 배움이 있는 협동학습을 하면서 일단 교사의 생각이 이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하고 나는 보조자나 아니면 도움을 주는 역할이 많이 된 것 같아요. 전 협동학습하고 제일 달라진 거는 수업 준비 때 관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얘들을 내가 얘기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얘들이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? 이제 그게 관점이 된 것 같아요. 협동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구조에 혹하세요. 구조가 너무 재미있고 이거 애들이 하면 반응이 막 되게 놀랐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구조에 혹해서 시작하면은 99%는 실패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습하고 나서 너무 재밌어요. 그래서 1시간에 45분 동안 막 3개, 4개까지 넣어요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당연히 수업이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?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정신없이 돌아가긴 해요. 애들도 재미는 있어요. 왜냐하면 강의식 수업보다 뭐 이것저것 활동 많이 하니까. 근데 끝마치고 나면 남는 게 없죠. 합동의 퍼포먼스는 있어도 배움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죠. 진짜 구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아이들이 협동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게 도와주는가, 교사가. 그러니까 진짜 협동이 일어나는가. 아 근데 구조가 주는 도움들은 반드시 있어요. 예. 그런데 내가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은 버리는 게 좋아요. 네. 내가 예를 들어 하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구조가 잘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세요.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하얀 거짓말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상호작용을 하는지 정말 그 공부 성취심 낮은 애들이 그것에 동참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거든요. 사회적 기술을 꼭 하시라는 거. 사회적 기술을 하지 않으면 교실이 굉장히 시끄러워져요. 단기간에 해결될 수가 없고 교사가 욕심을 부려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. 근데 1년 정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지도해 간다면 아이의 변화를 볼 수 있고 급하게 마음 먹으면은 교사의 그런 그 압력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. 처음에 한 2년까지는 성공의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그랬고요. 근데 실패를 하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막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서 다음에는 더 잘하실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.